어머, 잠깐만데. 조금 이따 확인하면 안 돼? 어, 지금 확인해야 돼, 바로. 빨리. 그치, 그래야 숙제를 하지. 어디서 확인해야 돼? 문자. 아니야, 그 문자가 아니라. 그 문자가 아니라. 뭐? 이학수터 해야 된다고. 이학수터 아빠가. 아니, 해봐. 그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. 컴퓨터로 안 해놓은 거잖아. 그걸 문자 확인했어? 어. 선생님한테 온 거네? 응. 아, 이게 온라인이 진짜 손 많이 가. 나 저 마음 알아.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라고. 다 했어. 이걸로 해. 민주 좀 기다려. 아니,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. 이학수터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라고.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을 하라고 예준! 어. 하라고 예준! 어? 맞아, 오빠. 어. 엄마 핸드폰을 하라고 예준! 엄마는 말 대답처럼 느껴지셨나 봐요. 어, 엄마 뭐 하고 있대. 아씨. 아이고. 많이 속상할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지금 PC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? 휴대전화로 해야 되는 거죠, 숙제를. 네, 그런 거. 아빠 이거야. 영화 공부하니까는 조용히 해야 돼. 조금 이따가. 영화 공부하니까 조금 이따 하자. 여긴 쳐봐, 여기. 이번에 또 아빠가 또 이제 눈치를 보고. 여기 맞춰봐. 여기 맞춰봐. 이렇게. 이렇게 맞춰봐. 야. 그래, 저러면 다 불편해. 그럼. 선공기가 아주. 아, 저리래. 끝내고 나왔네요. 핸드폰 어디 있어? 저는 평소에 예준이가 문자 확인해야 한다고 라고 말한다거나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? 안 혼내고 넘어가면 이게 강도가 심해질 것 같아요. 아이의 강도가, 저를 대하는, 부모님을 대하는 강도가 심해질 것 같아서 네, 이렇게 해야 돼요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라고만 말을 해도 좀 엄격하지 편인 것 같아요. 지금 안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자, 그러나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. 그러면 그 문자가 아니라 이학수터여야 된다고. 아니라. 아니, 그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고. 컴퓨터로 안 하는 거잖아.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미 숙제는 확인을 했고 얘가 이 학습터로 들어가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라는 거거든요. 근데 엄마가 계속 핸드폰 갖고 하라고 그러니까 애가 그 문자가 아니라 이 학습터여야 된다고.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는 거야.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인 거거든요.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. 예전 이렇게. 민주 좀 기다려. 아니, 이걸로 하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엄마 핸드폰을 하라고, 예준!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. 예준이는 숙제를 합니다. 그러니까. 자기 할 건데 왜? 예준이는 못 들었을 거예요. 그런데 아버님이 영화 공부하니까는 조용히 해야 돼. 조금 이따가. 영화 공부하니까 조금 이따 하자. 이걸 예준이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러니까. 뭐 이거 잘 잤어? 이렇게는 안 하지만 동생들한테 형아 공부하니까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시더라고요. 공부하는 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, 그죠? 아, 저희는 아유. 안 해가지고.